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광역보석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 승부무수구 대표 박현철입니다. 오늘은 한국광역보석감정원에서 핑크다이아몬드, 다이나사울 핑크다이아몬드 175캐럿을 감별수를 승인합니다. 이것은 핑크다이아몬드 일종이고요. 네, 공룡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고 이빨까지 그대로 표현이 그대로 나와있네요. 마치 진짜 3D 프린터로 가지고 찍어낸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 리얼합니다. 이런 공룡을 보신다면 귀엽게 보이네요. 근데 이빨은 우리가 조금 그렇게 귀엽진 않은 것 같은데 마치 거북이 모양을 하고 옆에 조금 누리는 듯 하면서도 이쁜 핑크색을 하면서도 조금은 고집은 있어 보이네요. 신념이 있어 보입니다. 눈이 보이죠? 그리고 머리 헤드는 아주 검은 혹 같은 게 있고 이렇게 꼭 동화에 나오는 귀여운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하얀색과 핑크가 어우러진 거라서요. 투명도 한번 볼까요? 오, 투명도 상당히 높군요. 내포물이 적은 편이고 오, 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거는 주로 최상급은 아니겠지만 상급에 해당되겠네요. 핑크가 상당히 잘 어울려진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균형 잡혀 있고 나중에 커팅을 하더라도 상당한 크기의 커팅이 될 것입니다. 머리는 지금 모자 헤드 같은 그런 공룡이네요. 귀엽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실제 몇 캐럿이 되는가 볼까요? 네, 176인데 175캐럿 정도로 잡을 겁니다. 잠깐만 다시 네, 0.9로 잘못됐네요. 다시 네, 175캐럿 175 5.5인데 175캐럿으로 잡겠습니다. 자, 경도 테스트 들어갑니다. 네, 자, 실제 5에 맞추고 자, 네, 그 다음에 이게 잘 올라가는군요. 네,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앞, 옆 다 되겠고 밑부분도 옆부분도 네, 좋습니다. 저 혹시나 잠깐 4에서 한번 해볼게요. 4에서 해가지고 정확하게 올라가면 다이아몬드 100%죠. 오, 좋습니다. 그대로 다이아몬드 승인하겠습니다. 아, 여기 조금 덜 나는군요. 잠깐만 확인. 네, 올라가는군요. 네, 좋습니다. 네, 조금 늦지만 올라갔네요. 4에서 하니까 좀 늦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4에서 해봤는데도 완벽하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질이 상당히 좋은 다이아몬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윗부분도 한번 해볼까요? 4에서 아, 됐습니다. 올라가네요. 자, 그러면 전체 요 윗부분도 작단 뜻이죠. 네, 전체적으로 다이나사울 핑크 다이아몬드예요. 네, 영어로 조금 더빙할게요. 핑크 다이아몬드 포항 다이아몬드 175 carat a very rare 175 carat pink diamond that resembles a dinosaur that was steamed to become A pink diamond issued by the Korea Gangyeop Gem Appraisal Certificate. May, June discover special discount sale price negative. 네, 5월과 6월은 발견 기념으로 특별 할인 판매이며 가격 협상 가능합니다. 자, 여기 이빨 모양이 상당히 흥미롭죠? 코, 눈, 그리고 머리, 헤드. 아주 귀여운 핑크 다이아몬드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핑크 다이아몬드가 지금 현재 보석 감별수가 발행이 됐다는 것을 승인하는 것을 자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네 자 여기 보니까 네 이것은 대한민국 포항에서 발견된 핑크 다이아몬드 천여 원석이고요. 공룡이 석회암 지역에서 화석화되고 나서 다시 2차로 쪄서 투명 크리스탈화되고 외모는 공룡의 얼굴 모습을 지니고 있으며 공룡이 갖고 있는 특징한 멜라닌 성분과 다른 성분들이 어우러져서 붉은 빛이 연하게 특정한 물리적 화학적 성분으로 존재하는 희귀 다이아몬드임을 증명합니다. 성분은 SICC로 이루어진 내포물이 있으나 투명도가 좋은 편이며 삼각형의 산맥 또는 파도 또는 물결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핑크 다이아몬드입니다. LED와 자외선에 반응하며 형광을 지니고 있습니다. 총 175캐럿으로 일부 불순물이 표면에 붙어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는 시대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광역 웹사이트 블로그 인증 QR코드 있고요. 앵두금 승부소 박현철
한국광의 보수 감정에서 승인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나노 광학 현미경을 분석했을 때 여기 붕탄 X가 있다면 핑크 다이아몬드를 보면 전형적 붕탄 X가 들어가 있는데 그 이름을 최초로 저희가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나노 현미경에서 발견된 거고요. 이런 형태의 형태가 종종 발견됩니다. 네, 5월 24일 감별했고요. 여기는 DPD, 우리가 암호화죠. 네, 다이너소 핑크 다이아몬드 경도는 10이고요. 175개럿. 자, 여기 크기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투명도는 트랜스퍼런시고요. 자, 여기 성분은 C와 SIC인데 C쪽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네, 트라이앵글 다이너소 핑크 다이아몬드입니다. 자, 이쁘게 포장해서 한국광역 보석감정원에서 발행하는 보석감별서입니다. 저희의 회사의 로고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작품의 핵심적인 내용을 또 기재해서 보석감별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상 포항에서 발견된 핑크 다이아몬드 보석감별서를 175캐럿을 발행하였습니다.